자, 이번째는 두 번째 그 우리 시습 과제인 뭐였죠? 리버스쿨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접근을 하실 때요, 여러분들 이거 뭔가 단순히 그 답을 풀어나가는 그 답을 해결하는 거에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진행하는 과정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시습 과제를 통해서 디버거의 사용법에 익숙해지는 것,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어쨌든 프로그램이 이제 로드한 상태로 잠깐 내려놓고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들? 요거를 CFF 익스플로러 열어가지고 리버슴이라는 애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PID도 한번 가져와서 실행 한번 해볼까요? PID로도 한번 열어보고. PID라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적인 정보를 보는 겁니다. 요건 이제 어셈블리어로 만들었나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어셈블리어로 만들었고, Win32 GUI 프로그램이네요. 이거 진짜 어셈블리어로 만들었네. 이게 컴파일러를 보는 건데, 아니겠죠? 네,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도 뭐 이렇게 있고, 여기 보니까 GUI 프로그램이네요. GUI 프로그램이니까 뭔가 어떤 창이 또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겠네요. 그 정도만 이제 추측을 한번 하고, 스트링을 아마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빈텍스트라는 툴을 또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 요거는 PE 분석 도구 안에 다 있죠? 제가 드렸죠? 그래서 빈텍스트 한번 열어가지고 얘를 열어보면 스트링이 막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게 있네요. 키 파일 리버스 미뭐 평가 기간이 끝났네요. 새로운 라이센스를 사세요. 뭔가 키 파일 관련된 파일 이름도 보이고요. 성공했다는 메시지도 보이고요. 이그 밖에 뭐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API 정보들도 다 있습니다. 뭐, 축하 메시지도 보이고, 여기 보이네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추측한데, 네. 뭔가 이키 파일이 있고, 키 파일에 있는 키 값이 이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값과 동일하면, 성공했다라는 메시지를 띄워주고, 끝내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정적 정보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적 정보를 보고, 여기서 뭔가 기능 유추까지는 힘들겠지만, 네, 뭔가 문자열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떤 API들을 쓰고, 뭐, 이런 것들 한번 쭉 보는 거죠. 쭉 보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봤더니, 평가 기간이 끝났네요. 새로운 라이센스를 사세요라고, 한번 오케이 하고 끝나고, 뭔가 그 평가 기간과 관련된 그 검증을 통과를 한다면 아까 봤던 Congrats라는 그 문자가 나오겠네요. 여기 있죠. You really did it? Congrats라는 문자가 아마 출력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먼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그 분석의 어떤 범위를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론적인 그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때, 단순히 이걸 우회를 하는 거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근데 이제 우선은 우리가 PE라든가 스트링 정보를 봤고요. 그리고, 뭔가, 뭐 이런 걸 찾아냈습니다. 뭐, evaluation, 뭐시기, 위에 보이는 거. evaluation 뭐 시기 그다음에 did it 뭐 congrats 뭐 이런 거 congrats 이런 걸 봤어요. 뭔가 우리가 또 이걸 통해서 메시지는 또 메시지들도 한번 놔두고 뭔가 Win32 GUI 프로그램이고 뭔가 메시지 박스가 뭔가 이게 뜨는데 얘가 그요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메시지 요아 did it
You really did it. Congrats라는 메시지를 띄우도록 하면 되는 것 같다고 뭔가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스태틱이랑 그다음에 다이나믹 1차원적인 분석을 해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보를 수집을 했고 코드 분석은 사실 정적 코드 분석을 올리드버그로 하기보다는 아이다로 하는 게 좋은데 레벨 2에서는 굳이 이제 아이다까지는 다루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올리드버그 하나라도 잘 쓰자라는 목표로 여러분들 툴은 결국에는 물론 아이다라는 툴은 워낙에 강력해서 툴은 툴일 뿐이다라는 거를 좀 이겨낼 만큼 좋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이제 너무 그 툴에 익숙해지기보다 여러분들이 그 방법론과 어떤 그 여러분들이 그 학습하신 지식을 좀 활용하는 측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보를 수집을 했고 얘를 이제 한번 코드 분석을 하죠. 코드 분석을 할 건데 스태틱은 일단 생략을 했고 다이나믹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이나믹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택한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또 이제 그 프로그램의 분석의 시작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 프로그램은 사실 간단한 프로그램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해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문제 풀기보다 좀 방법론 쪽으로 봤을 때이 라이센스를 평가를 하고 라이센스가 만료됐는지 아닌지 검사라는 거는 프로그램의 초반에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초반에 하죠. 그리고 초반에 또 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의 중반에 혹은 프로그램의 전 모든 기능에 걸쳐서 어떤 라이센스가 없는 거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기능을 제한하는 그런 한 어떤 제한 관련된 또 메커니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첫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 큰 프로그램의 큰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코드 첫그 시작하는 그첫 줄에 이런 게 있진 않아요. 아무리 그첫 부분에 있더라도 뭐 나름 여러 가지 앞뒤에 코드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화면에 뿌려주기 전에 평가를 한다. 이제 사용 기간을 또 평가하는 그런 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잘이큰 프로그램이라고 간주를 했을 때 얘를 한번 보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법을 쓰자면 요 스트링을 찾아가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겠죠. 그래서 이 스트링을 찾거나 혹은 요 메시지 박스라는 요 API를 또 찾아서 API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거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만약에 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요 메시지 박스가 떴는데 요 메시지가 여러분들 프로그램 실행하면 보이지만 그 디버그로 열어보면 얘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를 하드코딩 하는 게 아니라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요렇게 이제 스트링으로 보이지 않고 뭔가 이 메시지가 난독화된 상태로 있다가 실행될 때만 그 난독화가 풀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면 스트링으로 찾기가 힘들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API로 찾아가는 겁니다. API로 찾아가지고 이 범위를 좁혀가는 뭐 API도 찾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좀더 쉬운 방법 쉽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택해야 될 방법이 정적 코드 분석 그러니까 디서셈블링을 하면서 디버깅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그 범위를 좁혀나가는 그런 방법을 써야겠죠. 어쨌든 지금 요거는 쉬운 거니까 한번 올리드버그 로드한 걸 열어보면 짧습니다, 코드가. 쭉 내려다보면 다 있어요, 내용이. 그쵸? 되게 짧죠? 근데 이제, 요거 이제 길다고 간주를 하고, 우선은 이제 스트링. 이전 시간에 스트링 하는 거 봤죠? search for 해가지고, all reference to text string 하면, 아, 여기 봤던 키들이 다 나오네요. 뭔가, 아까 실행했던 문자가 나오고, 요게 첫 번째로 떴죠?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메시지 박스에 보면은요, 요게 이제 헤드 값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제 메시지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 둘, 아니지, 하나, 둘, 세 개. 총 메시지 박스가 세 개가 뜨겠네요. 그리고 키 파일이라는 어떤 데이터 파일을 또 가져다 쓰는 거가 보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백트레이싱 방법을 써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어셈블리만 읽고도 이 프로그램의 로직을 다 파악할 수 있겠죠? 네, 이 정도는 다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 보니까 이게 이제 EAX 값이랑 비교를 하네요. 즉 보면 Create File A라는 API를 호출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리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JNG는 뭐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찾아보죠, 여러분들. 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API도 한번 찾아보고요. 헷갈리면 찾아보면서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우선은 Create File A를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create file a function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열거나 파일 또는 IO 디바이스를 여는 함수인데 리턴을 한번 볼까요? 리턴 밸류가 자 성공을 할 경우에는 핸들 값이 나오고요. 뭐 핸들 또는 파일 뭐 디바이스 값이 나오고 핸들 값이 나오고 실패할 경우에는 invalid 핸들 밸류가 나오네요. 그렇죠? invalid 핸들 밸류. 그러면 이게 숫자로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일단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지금 이 파일이 실패를 하겠죠. 어쨌든 key 파일이라는 데이트 파일은 없기 때문에 네. 요런 모드 요런 인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읽기 쓰기 모드고 뭐 share, read, write 뭐 기존에 있는 파일을 열고 리드 온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해를 하셔야지 아이 API는 이렇게 호출하고 있구나가 될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딱 도달을 하면 자 F8 딱 하나 누르시면 리턴 값 뭔가 그 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invalid handle value 같은 경우 얘를 get last error로 보면 요게 뜨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함수가 실패를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러면 CMP EAX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제 동일하죠, 값이. 그럼 CMP에서 두개 값이 동일하면 jump is not taken입니다. 그쵸? JG, JNG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한번 보죠, 여러분들. 헷갈리죠? JNG, X86, JNG.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네. JNG 한번 찾아볼까요? 자, jump if not 0라고 되어 있네요. 즉,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아닐 경우에는 점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로 플래그가 0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CMP 값이 여러분들 CMP 값은요 요두개 값이 같으면 요 제로 플래그를 1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리턴이 마이너스 1, 그즉 실패했다면은 제로 플래그가 1이고 1일 경우에는 얘는 점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로 플래그가 0으로 설정될 경우에만 점프를 하기 때문에 not 제로잖아요. 네. 그런데 요건 이제 점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점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파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읽은 결과를 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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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파일 읽기도 전에 요게 뭔가 통과를 하지 못해요. 왜냐면 파일 자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요거 그냥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만들어 볼까요? 요 같은 경로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트패드를 하나 더 실행하고, 123, 123 해서, 여기다가 바탕화면에다가, all 파일 지정해 준 다음에, keyfile.dat, 이런 식으로. 만들고 얘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리고 F9 누르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리턴 값이 반환이 됐네요. 7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었고, 그럼 얘를 뛰어넘겠네요. 그쵸? 뛰어넘었죠? 그리고 뭐 파일 안에 있는 값을 검증을 하겠죠. 그럼 얘 그 무시하고 바로 F9 한번 눌러볼까요? 자, key file is not valid, sorry라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2를 또 한번 실행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엔 파일이 있는지 검사하고, 두 번째는 그 파일 안에 내용이, 그 키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검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크래커라고 한다, 뭐 지금 나쁜 기술을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이거 뭔가 이 검증 과정을 우회하고 싶다면, 제대로 하시려면 이 로직을 분석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key 파일을 연 다음에 key 파일을 연 다음에 여기서 리드한 거를 보면, 자, 이게 뭔가 로직이 될것 같아요, 그쵸? 리드한 다음에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분석을 할 텐데, 이런 로직들을 다 분석을 해서 키 파일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베스트합니다. 그쵸? 그쵸? 베스트해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제대로 하시려면은 이 전체 과정을, 흐름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그 흐름을 마음대로 방향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엔 이 문제의 그 의도이자 핵심이에요. 근데 꼼수도 있겠죠. 꼼수. 꼼수는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JNG 같은 경우에 얘를 뭐 JG로 바꿔버리면 파일이 없어도 무조건 점프 뛸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뭔가 또이 파일을 검증하는, 요키 데이터 안에 있는 파일을 검증하는 루틴이 있으면 뭐 무조건 점프를 떼어버린다거나, 무조건 어떻게 보면은 얘로 가지 않고 얘가 어디서 오나요? 얘가 보면 여기 지금 요게 팁입니다, 여러분들. 요 빨간색이 얘가 어디서 오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쭉 보시면 여기서 오네요. 그쵸? 그러면 얘를 실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오기 때문에 얘를 그냥 점프로 바꿔버리거나 막 강제로 코드 패치를 해버리는 건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이고 무식한 형태의 코드 패치예요. 그러면 얘는 바로 점프를 뛰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저기 어디냐? 저기 멀리 있는 곳을 점프를 할것 같은데. 키 파일 이즈 밸리드. 다시 한번 저 문자에 검색 한번 해볼까요? 콩그레츠. 네. 얘는 어디서 오는 거죠?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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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출을요, 004010 비사로 하지 말고, 004010 디팔로 해도 되겠네, 디팔. 이런 식으로 딱 해버리면, 바로 여기 딱 점프 뛰고, 바로 점프 딱 뛰면, 컨글레츠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실 때, 제가 왜이 레나를 다뤘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단순히 문제 푸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처음에 한, 뭐, 몇개 풀어보면 사실 그 기술로 다른 것도 그냥 꼼수로 다 풀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했던 간단한 코드 패치도 될 경우도 있고 안될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점프를 뛸때이그 점프를 뛰는 주소 보면은 요 어셈블리를 흐트리지 않을 정도의 주소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은 한10 정도밖에 안 뛰는데 내가 한 100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요게 100을 바꿔버리면 어셈블리 뒤에 거만 다 포스가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방향을 막 흐름을 꺾어가지고 딴 데로 가는 거는 진정한 의미로 봤을 때는 리버싱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진짜 리버싱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보셨던 그 구문을 어떤 알고리즘으로 얘가 키를 검증을 하고 키를 저장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우회를 할수 있는지. 그래서 얘가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키 관리 같은 알고리즘은 좀더 안전하게 써야 된다. 그런 것들도 뭔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 레나스
아, 리버스 튜토리얼을 보시더라도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터치 포 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터치 포 유. 여기 가시면은 그 레나스 리버싱 튜토리얼 파일 다 받으실 수 있고, 그걸 이제 풀이도요, 다 플래시로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혼자 공부하기 참 상당히 좋은 자료인데, 저는 이제 올리디버거를 조작하는 방법을 가문 입히는 관점에서 얘를 소개를 했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올리디버거를 쓰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되고, 이걸 가지고 뭔가 공부를 하셨다고 막 리버싱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엔요, 적어도 레나스 리버싱 튜토리얼 다 풀면은 올리디버거 정도는 막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고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PE 쪽도 뭐좀 다르고 여러 가지 좀 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거의 뭐 흐름 분석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리기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고의 콘텐츠라는 거 강력 추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두 번째 분석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